좋아요, 싫어요,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DB 한번 초기화 시켜주시고. 자, 일단 좋아요를 한번 걸어볼게요. 저는 지금 현재 유저 1로 로그인했습니다. 네, 그 전에 현재 로그아웃 이렇게 있는데, 로그아웃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마이 페이지. 네, 여기다가 아시죠? 여기가 RQ.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야 뭐 누가 로그인 했는지 좀알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모디파이. 네. 뭐 정보 수정 페이지로 가면 되겠죠? 일단은 요거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내가 현재 누군지 보여주려고 여기다 한 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좋아요를 한번 눌러볼게요. 좋아요 됐습니다. 자, 좋아요 취소 누르면은 두 캔슬 어쩌고 나오는데, 요거가 있나 모르겠네요. 유저 리액션. 이거랑 거의 비슷할라나? 복사를 하고서 이렇게 두 캔슬 어떻게 해야 되죠? 렐타이프 렐아이디 액터 캔 메이크 리액션 포인트.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 요거 좀 고쳐보겠습니다. 줄 바꿈에서 보여주는 그런 거 없나 이거?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거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얘 없애면 되죠. 없애면 되고. 그럼 얘가 멀리 떠나죠? 리졸트 데이터니까. 이렇게 하고. 요것도 RD로 하고.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이제 fail. 그 다음에 요 말도 어떻게 했나? 응? 뭐야? 이렇게 튀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굳이 여기다 저는 말을 똑같은 말을 쓰기 싫은 거죠. 이미 여기서 뭔가 리턴이 될 텐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RD. 요거는 result data.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뭐 하면 돼요? is fail.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get 메시지 하면은 잘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두 캔슬이죠? 캔슬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거 말고는 똑같을 것 같은데. 네, 똑같아요. 두 캔슬. 이번엔 여러분 뭐예요? is success 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성공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취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현재 내가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무슨 뜻이죠? 다른 리액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리액션 취소하려고 왔는데, 뭔가를 취소하려고 왔는데 현재 리액션을 하는 게 가능하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뭘 이미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add reaction 이건 어떻게 할까요? 리무브로 할까요? 딜리트로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딜리트 리액션 포인트 그렇죠. 이렇게 해야겠죠. 좋아요를 취소하셨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만들어야죠. add reaction 포인트 이건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add delete good reaction 포인트 요거는 어차피 뭐 삭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상관없잖아요. 왔어. 해봅시다. 아니구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있어야 돼, 이건.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복사해서 반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decrease죠? 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create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delete from where okay. 이렇게 삭제 한번 해주고 얘는 그냥 굿 리얼 딸릴 게 없네요. 그냥 삭제니까. 얘는 그냥 삭제가 되겠다. 그럼 요것도 만들어야죠. 요거 복사해서 decrease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decrease 하나 만들면 되겠죠. 아니 이게 왜 잠깐만요. 잠깐만 헷갈려 아 한 방에 만들죠 그냥 여러분 그냥 decrease bad reaction point 이건 뭐야 이건가요? 한 방에 만들게요. 또 뭐 넣어야 돼요? decrease.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decrease. 이건 뭐야? 실효 요소가? 이거겠죠?
내가 됐어. 하나 더 만들어야지. 어우, 복잡해, 복잡해. 디크리즈, 굿! 리액션 포인트, 디크리즈, 굿. 두 개씩 있으니까 이제 두 개를 해야 되니까 복잡하네요. 되긴 된것 같은데 해볼게요. F4키 우리 났네.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런 거 찾는 방법은 밑에서부터 보면 돼요. 밑에서부터. 아, 여기서 안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아, 여기서 봐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요거는 것이고 여기서 나온 클래스 중에서 클리어 한번 하시고 F4K 하시고 그 다음 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연관된 요 클래스 중에서 어? 여기 있다. 여기서 내가 만든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 딱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나오면은 걔 딱 집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어디 갔냐? 없네요? 없으면? 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초심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부터 다시. 여기 딱 들어가서. 요거 딱 넣고. 그 다음에. 일단 요거는 패스했고. 그 다음에. Delete good reaction point. 맞잖아요. 없애라. 그 다음에. 딜리트 리액션 포인트. 아, 인서트라고 했네. 그쵸? 딜리트. 그 다음에, 여기 멤버인데, 여기 액터라고 돼있죠? 이렇게 해주고. 좋아요를 취소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자, 한번 까볼게요. 자, 이게 몇 번 글이냐면 3번 글인데, 3번 글에다가 제가 좋아요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다시 쿼리할 땐 이거 날리면 돼요, 이거. 요거. 요거 하면은, 여기 갱신이 되죠? 네. 요것도 되고, 내가 싫어요를 누르라고 하면은 먼저 좋아요를 취소해주세요. 네, 좋아요를 취소했어요. 그러면 다시 오도 되고 그 다음에 싫어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싫어요 취소 누르면 아직 안됐네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만들게요. 네, 어차피 이거 성공했으니까 이건 뭐겠어요. 두 캔슬 요거면은 복사해서 더 만들면 되죠. 두 캔슬 배드로 만들면 되죠. 배드.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면 돼요? 딜리트 레드. 이것도 복사해서 잠깐만 딜리트
이거 뭐야 이거?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겠어요? 지우고 다음에 디크리즈 레드 어디요? 저기 터미 옆에 보이는 친구 자 예쁘게 눌러볼게요. 다시 좋아요를 하고 좋아요 1이 올라갔죠? 좋아요 취소하고 싫어요 하고 그러면은 여긴 안 나오지만 싫어요 1 올라갔죠? 이게 취소가 돼야 됩니다. 아 근데 좋아요를 취소한다고 나오지? 다시 한번 싫어요 하셨습니다. 좋아요를 취소하셨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도 메시지가 굳이 얘가 우리한테 이거 주잖아요. 이거 우리가 준데 쓰지도 않네 우리가. 그쵸? 그러면은 리절트 데이터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RD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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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것도 여기서 메시지를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어차피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자 다시 해볼게요. 좋아요 하면은 좋아요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면 좋아요가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싫어요 하고 싫어요 처리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좋아요 못하죠? 네, 싫어요가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요것도 됐고 그 다음에 리액션 포인트가 없어야 돼요. 리액션 포인트 잠깐만요. 내가 현재 누구죠? 나는 사용자 1. 사용자 1이니까 저는 2번 회원이거든요. 2번 회원이 3번 글에 대해서 한 게 없어야 돼요. 해볼게요. 2번 회원이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아니다. 여기 있다. 자 지금 2번 회원이 1번 글, 2번 글에 대해서는 뭐 한 게 있는데 3번 글에 대해서는 한 게 없죠. 네. 다시 나가서 요거 한번 취소해볼게요. 싫어요 취소. 이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요 1번 글에 대한 것도 날라가야 돼요. 잘 날라갔죠? 네. 아무튼 잘 되네요.